안녕하세요. 베리비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곧 있으면 이제 적용돼 호주 워킹홀리데이 서드 비자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019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동안에 6개월 이상 리지널 지역에서 농업업 등에서 일을 하시면서 6개월 이상 택스잡으로 일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세컨 비자가 끝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요. Undertake 6 months of specified work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이 부분인데요. 세컨 비자 1년 동안 6개월을 일해야 한다. 이 부분 말이죠. 제가 한번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농장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장에는 다 철이 있잖아요. 뭐, thinning, picking, packing, pruning, 뭐, 과일이나 채소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시즌들이 있어요. 이제 어느 시즌에는 사람이 좀덜 필요하고, 빵 터졌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과일이 확 열렸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picking, packing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절마다 이제 시즌마다 필요한 인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저 지역 이동하면서 이제 농장을 컨택하고 웨이팅을 하고 일을 해서 그 6개월을 채운다는 거는 제가 볼때그 6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거의 1년을 허비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 서드 비자가 이제 욕심이 나신다면 뭐 제가 이제 설명란에 이제 그 정보를 올릴 테니까 이제 그 포스트 코드를 확인하시고 그 조건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컨 비자까지는 이제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세컨 비자까지는 2년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서드 비자는 과연 이게 조건이 괜찮은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는 현재 이제 대도시 인프라 정리를 위해서 저밀도 지역으로 비자나 뭐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저밀도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혹시 이제 세컨 비자까지 끝나고 그래도 호주에 더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서드 비자보다는 그냥 가까운 유학원 가셔서 이제 상담하시고 학생 비자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뭐 지인이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그냥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할것 같아요. 혹시 이제 세컨 비자 동안 농장에서 길게 일을 하시고 서드 비자로 전환하시고 싶으시다면 뭐 그거는 아주 좋은 뉴스가 될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호주 정보, 호주 이야기, 제 이야기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호주 이야기, 제 이야기를 전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만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